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닷새간의 방미 기간, 40개국과 정상회담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. 윤 대통령은 이달 들어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2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한 만큼 한 달 만에 60개국과 정상과 만난 것으로 풀이됩니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달 동안 60개의 양자회담, 10개 이상의 다자회담을 치른 대통령은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외교사에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.